Yo, what up, you guys? Ricardo here, and today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episode 14 of Animal Detective Yana. Yes, yo, ever since the last one, I feel like it's been a while since I, you know, watched one of these, and honestly, there's quite a few of them out. 14, 15, 16, which I'm really hyped for, because you know who's on 16, you already know. Yes, so why am I not doing all three of them right now? Well, time, mainly. I don't have that much time, so yeah, I will obviously get to them, but you know, I'll watch them this weekend, you know, when I have more free time. Because ever since I started the new job, I've just been busy and also tired. Like today especially, I feel it. But I definitely just wanted to make videos tonight. But yeah, ooh, I've been feeling it. That's why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weekend, so I can, like, you know, sort of wind down and get some rest. Yeah, and like I said, episode 16, Minju, let's go. Really excited for that one. But in the meantime, definitely wanted to check out episode 14. This is like the insects one. And I was like, I don't like insects, okay? Yeah, so this is going to be interesting. I'm sure we're going to get just like, you know, Yana, Jaesung, just hating every minute of it. Or who knows, maybe they might enjoy it. I guess we'll see. But let's get into it. Oh, good luck, girl. 제 이름 예나, 동물탐정이죠.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동물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사람 탐정인가요? 도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주문하신 잔치국수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산을 좀. 계산이요? 네. 잔치국수 두 개하고 불곱창 시키셨죠? 예나야. 남친 안녕하세요. 삼촌이라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아주 잘 지냈죠. Reunion time. 분들 중에 제일 역대급 최고령자세요. 예? 오늘 호칭 정리를 친구. Yo, there's still some episodes that I haven't seen yet from the show. Got 7 one, that's one I can watch. Whichever one she was also on, there's a few. We might have to go back and watch those, and you know, obviously on the Patreon. 그래요? 오늘 깐부 느낌으로. 깐부 느낌으로 갈게요. 오늘은 좀 약간 수직적인 관계 별론 것 같아요. 반말로 하는 걸로. 야, 잔치다, 잔치. 일단 잔치 먹자. 그래, 잔치 먹자. 이거 소주 젓갈.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내가 안 챙겨드려도 될까? 아, 그럼. 고마워. 오늘 약간 밥을 먹이는 거 보니까. 밥을 먹인다는 거는 반 죽여놓겠다는 거야. 나는 밥을 먹이는 프로그램 중에서 순탄하게 가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나는 좀 든든하다. 왜? 고기 방패 같아? 험한 걸 내가 다 할 것 같아? 너 착각이야. 아니. 나 진짜 거짓말하지. 나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쫄보야. 코미디언들 사이에서는 최악체로 유명해. 아, 진짜? 잠깐만. 내가 그리고 여기 나온 목적이 있어. 나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아. 자, 봐라. 방송국 놈들아. 어? 우리 프로그램의 미션이다. 이 옷을 입고 남의 방송에 가서 깽판을 부려라, 야. 자. 고생 끝에 밤이 온다? 후식 갖고 올게요. 후식? 네. 이쪽에 딱 놔주셔. 잠깐만. 아니. 왜? 보호자기 닭배 있는 거 이런 것들 항상 위험했어. 짜잔. 이게 뭐야? 아이, 참. 그. 이거 그 미어캣밥인데?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브라우니는 맛을 봐, 일단. 야, 이거는 그냥 티밥이야. 아, 구미? 다행이다. 이건 그냥 티밥이고, 이건 그냥 구미 같은데? 아니, 별로 없는데? 아, 건포도. 건포도. 근데 감독님, 이거 우리한테 준 이유가 뭐예요? 앞에 보이는 디저트가 다 식용유 중에 들어간 디저트예요. 아, 몇 가지가 아니라 전부 다 있어. 헬리에는 장소풍뎅이가 있고요. 에? 아, 나 이거 회니큰 줄 알았잖아. 나 장소풍뎅이 본 거야? 나 애기 때 키웠었던 거 같은데. 그럼 이거는 먹을래? 아니, 그거 미역깃밥이라니까. 나도 한 마리 먹어봤어. 몰라. 제작진이 굳이 먹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이걸 들어서 먹으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가보자.
안내는 진거 가위가위보 찌찌 찌찌 진행시켜 찌. 너 양아치 안내면 진거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이거 만지는 것도 싫어했는데 아 다리도 못도 입도 The people in the back are like, what are they doing? 나쁘지 않네? 뭐? 한번 봐. Don't do it. 인형 튀긴 느낌으로. 네, 진짜 그러면 예나한테 뭐 특전을 주면 제가 하나 먹을게요. 원하는 것도 있어요? 후원! 딱! 아, 나 진짜... 걔 좀 크지 않아? 나 이거 진짜 거짓말 나 좀 싸먹을게요. 오! 여기 이제 고개 내밀고. 빨리 인서트 따! 네. 빨리! 오늘 명제는 그럼 뭐죠? It's the idea of them too makes it even worse. Yeah? Like when you didn't know. 뭐냐고요? You just ate. 여기 동물 탐정이잖아요. As soon as you know. 약 4분의 3이 곤충이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곤충들이 곤충 특집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멋진 곤충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완전 변태라는데요? 아, 변태. 어, 이 친구들 다 교도소에 있지 않나요? 완전 변태들은. 아, 네. 그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의 변태하고 그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걷기를 좋아해요. 아유, 그렇죠. 예, 역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가 바뀌면서 먹느냐? 우리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사람은 포즈가 바뀌면서 먹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완전 변태라는 거는 곤충이 커가는 과정 중에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치는 애들은 완전 변태라고 하고요. 거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불완전 변태라고 해요. 사마귀. 하나, 둘, 셋! 완전 변태! 아니, 불완전 변태. 아 잠깐 바꾸기요. 좌회전 우회전 헷갈린 거. 완전이었고 불완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낙장 무릎이군요. 자, 우리 재성 씨 하이파이브. 오! 오, 다행이다. 야, 뭐라는 거예요? 자, 틀려서 위로의 하이파이브를 해준 거예요. 아, 네. 배우 따로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아, 제가 저기 개콘의 17기. 진짜 선배님이세요? 17기 출신들이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오랜만에 당해보는 농락입니다. 아, 다음 곳은 정말 무시무시한 독을 갖고 있는 동물들의 세계로 빠져볼 거예요. 진짜 위험한데. 아, 나 무서워. 뭐야,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데. 어, 뭐야. 아, 진짜 망했다. 안전한 건가요? 네. 아, 저는 그래서 보험 들고 해요. 생명보험 들어라. 못 들어가지. 여기 뭐 있는 거예요? 타란툴라라고 하는 독 가지고 있는 거미가 있고요. 어디 있어요? 네. 와! 와! 아! 제발! 나? 야, 진짜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타란툴라는 굉장히 독이 약한 종류의 타란툴라예요. 아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없는 거 아니고 그냥 빨간약 바르면 돼. 아, 천천히 하나 둘 셋 하고 옮겨줘야 돼요. 하나 둘. 우와 지금 짱 멋있어요. 됐어요. 과연 147억 원의 주인공이 이 친구가 맞을지 얘네, 밀착 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놔두고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밀착 추리 왔습니다. 오, 다리는 굉장히 털이 되게 복지복지 싫었네. 아, 저기 놓고 하면 되잖아. 이빨에 독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걸 놓고 하면 되잖아. 야, 텔레비에 다 나와. 이거 다 EBS에 있어, 가면.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기에 진짜 살아있는 우리 장수 말벌을 갖춰 있어요. 야, 너무 커. 우와! 어디? 우와! 이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제일 위험한 장수 말벌이고요. 1년에 몇 명씩 얘네들한테 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여기 박물관에서 제일 비싼 애고요. 근데 왜 비싼데 위험한데 왜 비싸요? 얘 잡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 잡기가 어려워서? 희귀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구나. 우선 친구는 일단 빨리 넘어갈까요?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을
아 이거는 정경민 사육사님이 잠깐만 이거는 진짜 잠깐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사 선생님 쏘이신 거 아니죠? 많이 쏘여서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네 머리쇠 이쪽으로 와보세요. 사 선생님 쏘이신 거 아니죠? 많이 쏘여서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와 이거는 그래 열심히 찌르고 있는데 독침이 안 나와요. 독침이 없어서 야야 아. 드론 소리 나 드론 소리 가능하세요? 저 놓칠 것 같아 나 저거 잡아도 아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요 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바로 게스트 섭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마지막 게스트예요? 전 여기 소원권을 쓰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볼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장수원 씨? 장수마 앨범 야 저리 그래 나 장수원 씨 그래 같은 장수였어 우리 종친이었습니다 저 장수원 씨 황희정승 42대 손으로 우리 종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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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따가 됐어 따치 아니 조금 못 죽겠다 지금 잠깐만 근데 뭐해 봐 한 방에 가야지 지금 뭐 기억하는 거 그거 썼으면 끝났잖아요 나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못 따면은 못 딴 사람도 한 명씩 넣을 거예요 머리 집어넣 머리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진짜 대단해 난 진짜 죽어도 못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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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ion though? Damn.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오! 오! 얘가 크면 갈색 거절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고 얘가 크면 아메리카 대왕 거절이가 되는 친구 와. 아까 얘 관련된 거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디저트죠, 뭐. 디저트, 맞아요. 디저트로. 예나가 좋아하는 네. 디저트. 예나는 벌써부터 뭐 군침을 흘려. 예나는 미로매 맛들렸구나.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동물들의 사료로 많이 쓰고 있는 네. 친구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밀키트죠 이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키우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오염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동물들에서 얘네로 바꾸게 되면 들어가는 물이나 에너지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지구를 위해서 그렇죠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좀 키워줘야 돼요 자, 요번에 보이는 친구는 군뱅이라고 하는데요. 흰 점박이 꽃무지라는 곤충의 애벌레를 우리가 군뱅이라고 하고 네. 자, 이 친구들. 아까 우리가 드셨던 게 바로 이 친구들을 먹은 거예요. 네? 제가 얘네를 먹었다고요? 먹을 만하다고? 뻥튀기가 얘네였어요? 당장 집어넣어요. 약용으로도 쓰이고 간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좋은 음식으로 통하는데 확실히 술 먹은 다음날 괜찮아요 Really? I'm gonna need some 얘네는 등으로 걸어 다녀요 자 우리 다음은요 요 애벌레가 커서 어떻게 이제, 되는 친구가 되는지 이제야 좀 안심이다 이제 안심이야 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애기 때. 자 얘가 바로 장수 풍뎅이라고 하는데 주로 야행성이라 저녁 밤 되면 원래 먹이 활동을 하러 돌아다녀요 오래 살아서 장수가 아니고요 어? 그럼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장수할 때 장수를 붙여줘요 야 얘네 그리고 힘 엄청 좋은 거 알지? 네 야 근데 나... 지금 내 의상에 이렇게 브로치처럼 이거 봐봐 우와! 이러면은 구찌 구찌 오, 한 구찌 하셨어요 SS. 두 구찌 우와 아 근데 진짜 멋있어 그럼 브랜드잖아 구찌는 아홉 개를 붙여 구찌는 아홉 개요? 구찌 컬렉션을 오시면 활용합니다 장수 풍뎅이도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네.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반려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얘네가 그 오늘 매출을 시켜. 얘가 제일 지금까지 유력하네. 그러니까. I'm still saying that Hornet man. 자, 얘네가 바로 네. 장수 풍뎅이의 라이벌인 네, 사슴벌레 친구예요. 뿔이 꼭 사슴뿔처럼 이렇게 쫙 뻗어져 있어서 이쪽 뿔 쪽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얘가 저 뿔로 이렇게 찝어요. 그렇게 아프진 않죠? 뭐 거의 아프진 않아요. 피 정도 나고 뭐 그 정도? 지금 피가 물렸을 때 파해법이 있습니까? 물속 같은 데 이렇게 풍덩 닦고 있으면 지가 벌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뭘 먹을까요? 젤리. 아, 젤리. 젤리를 왜 주는 거냐면 이런 나무를 주로 타고 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는 애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집에서 키울 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용하는 곤충들이 먹는 젤리를 만들어서 따로 팔고 있어요. 한 마리에 한 1억 정도 되는 사슴벌레가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그게 낙찰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서로 그거 경쟁에 붙어서 이제 많이 키우기 시작을 했고 옛날 분들은 그냥 동네에서 잡아서 가지고 놀던 거를 네. 지금은 이제 하나의 반려동물 산업이 돼서 키트가 생겨서 집에서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곤충으로 발달이 됐죠. 진짜 사슴벌레 아니면 장수풍뎅이 둘 중에 하나 있겠네. Maybe. 다리 몇 개짜리를 계속 봤죠? 6개요. 그렇죠. 6개짜리 곤충들 봤는데 그 다리를 세다가 짜증나서 대피했지. This is a centipede. 여기 보이는 똥 아니에요? 똥 선생님? 노래기라고 하는 친구예요. 노래기. 그러니까 이제 밀리패드라고 하는데 밀리는 수백 개가 있다. 그래서 다리가 200개가 넘어가요. 다리가 이렇게 쓱 걸어다니면 그 느낌이 그 뭐 칫솔이 이렇게 쓱 문대는 그런 느낌? 잘 알았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다리가 보이시나요?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꿈틀꿈틀 움직이고 팔찌 한번 차봅시다.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탐정님 정도 되니까 뭐 이거는 껌이지, 아, 그죠? 잠깐만. 아, 이거는 근데 참아. 근데 해외 팬들이. 우와! 야, 너무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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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 느껴져요. 잠시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뱀 아니야? 아니야, 일로 오는 거 아니야? 맨살에도 한번. 예쁘다. 어떻게? 저는 괜찮아요. 눈이 많이 쳐버려. 가위바위보 왜 했어요, 선생님? 자, 잡고 계시고요. Love is real. 야, 이거 Holy bang. 나쁘지 않아요. 진짜 Holy bang. 아, 물은 것 같아요, 선생님. 물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 얘가. 너가 그래 만지고 있지. 네가 만지고 있었어. 너가 제일 나빠. 저는 얘는 패스. 저도 얘집 패스로. 패스, 왜? 반려로 키워도 네. 너무 매니악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대결이었잖아요. 네. 맞춘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틀린 사람에게는 벌칙이 있는데, 네. 벌칙을 뭘로 할지 두 분이 한번 정해볼까요? 벌칙이요? 네,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벌레밖에 없잖아. 뱀도 있고 아까 개구리도 보여드렸잖아. 뱀 사진? 오케이, 뱀사. 대박. 하나, 둘, 셋 하면 전체 말하는 거예요? I'm still going with that hornet. Number two, yo. 하나, 둘, 셋.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유충의 이 가격이 1,000원이라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수출을 하면은 가는데 1,000원 들고 얘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1억 원짜리 장수 같은데 장수 친구도 있을 수도 있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왠지 꽃무지가 굉장히 자꾸 귀엽거든요. 또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왠지 꽃무지가 정답일 것 같은데? 정답을 맞춰야겠습니다. 정답은... 망했다. 꽃무지 아니야? 정답은 장수풍뎅이 다 아니고 흰 전방이 꽃무지입니다. 진짜요? 거짓말이죠? 엥? 진짜요? Whoa. 자, 어디서 끌어오실까요? 선물 주죠. 야.
청춘을 돌려줘. 일단 이거 주머니 하나 딱 드시고 그 뭐야 개구리랑 다 끌어오는 거죠? 어어 아, 굉장히 작고 귀여운 친구예요. 작으면 독이 바짝 오른 애들인데 눈 세 보인다고? 눈을 꾹 감고 계시고 왜 뜨면 안 돼요? 네 아, 일단은 그래도 너무 뜨고 싶은데 아, 자 아, 어깨에 힘 주시고 어깨 지금 바로 들어가요. 작은 애인데 왜? Oh, hell no. 야 누가 내 허벅지로 다 허벅지 올렸니? 우와! Don't open your eyes. Don't open your eyes. 눈을 꾹 감고 선생님 다리 올리신 거 아니죠? 우와! 아, 느낌 이상해! 자 일어나세요. At least the snake is friendly.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겠어? 저리가 어떻겠어 내 기분이? 태훈 처음 봐 이렇게 큰 뱀 처음 봐. 나 진짜 여기 다 기억한다 제작진들. 카메라 감독님까지. 우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쟤는 예나는 진짜 동물 탐정이네. 우와 잘 가. 돈을 얼만큼 주길래 제가 저러는 거예요? 우와 돈을 얼만큼 주길래 애가 뱀을 옮기고 있어. True, it's so big that it's like. 근데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아요. You know, it's not that scary. 아, 인생 프로그램 만났네. 아 네, 저는 진짜 평생이 경험해보지 못할 프로그램이. 저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보조 탐정. 진짜 항상 같이 나오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진짜 원픽. 안녕. 안녕. 날 좋아해. 야 날 좋아해. 짜잔 여러분. 드디어 예나의 동물 탐정 에코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오리거든요. 우리 찐짐승님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장만을 해주시면. 어 잠시만요. 잠시 여기 뭐가 들어가죠? 안녕. Okay, Jason. He was great on here, man. He was great from like the way he was reacting to stuff to just like their chemistry. He's really good, yo. Like, yo, I hope he comes back, you know, for something more fun where he's not freaking out over, like, insects. What was that one with, like, all the legs? what they call it? Is it millipede? Something like that? Millipede? Yeah. I never want to see that. If I saw one of those in real life, I'd just say, oh, gross. It's not that, like, it's doing anything. It's just, like, you know, the way that it's made and everything. It's just, you know, you're just naturally, like, weirded out by it, grossed out by it, you know. The one that was interesting was the one that ended up, you know, being the correct answer, the 1.4 billion or whatever. It makes sense, you know, used to make medicine, you know, I guess you can eat it too and all that. So, yeah, I mean, multifunctional. Yeah, another really good episode, man. And once again, I really hope J-Sung comes back to the show, you know. All right, that'll do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